다른 사람이 일치는 더 이상 표현을 못하나요? 친구들이 자기를 만만하게 본다고 속상해요. 자기를 마음이 약해 뭐라 말을 못하겠다고. 웁니다. 뭐라고 조언해줘요. 자, 이건 전형적인 답변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를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잣가치랑 자녀와의 소통법에서 뭐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이 뭐예요? 두 가지 아니에요? 화내는 법? 화내는 법하고 칭찬하는 법이잖아요. 그럼 이 우리 아이는 지금 뭘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 댓글 달아주세요. 뭐 기술 없다. 자, 네이버 밴드에 댓글 주세요. 뭐 하는 기술? 자기 주장, 내비도, 화내기. 화내기 기술. 네, 화내기 기술은 누가 답하셨나요? 이진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 이진자 선생님, 예쁜 화면 드릴게요. 보라색 파티 때 화장하세요. 잊지 마시고. 화내는 기술이에요. 네, 이거 화내는 기술이 그리고 화내는 기술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가 뭐뭐 하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드러나니까. 근데 화내지 마시고 화난다고 말하라. 그것이 영어로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이걸 제가 우리말로 어떻게 하냐.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나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게 지금 훈련이 화내는 기술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감정 표현을 네가 뭐하니 내가 뭐 내 마음이 뭐해 이걸 하면 애는 자연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갈등 해결의 기술로 받아들여서 나가서도 이걸 그 서운한 감정을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운한 핏대를 올리는 것과 서운하다고 말하는 건 전혀 상대방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친구가 빌려간 볼펜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가서 얘기하면 아예 따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볼펜이 그냥 산 게 아니라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야. 그러면 가서 얘기해야죠. 네가 내 볼펜 잃어버려서 속상해. 왜냐하면 이 볼펜은 아빠가 나의 생일 선물로 사주신 둘도 없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아이가 화가 날까요? 미안할까요? 당연히 미안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입니다. 그죠? 착한 아이,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의견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학교폭력의 원인이 뒷담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기 의견을 정확히 말해라. 극단적인 표현으로 얌전하다, 온순하다 이건 생활기록부에 쓰면 안 됩니다. 고분고분하다 이렇게 쓰면 안 돼. 그거는 그 개들 학원에 개 사육하는 훈련사가 개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온순하다 이런 걸 사람한테 온순하다 얌전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서 빨리 이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say no 아니라고 말하는 훈련을 의식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뭐가 문제됐냐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불운한 삶을 살아요. 저는 한 번은 학부모 상담할 때 어느 분이 자기 당신의 큰 아이가 28살인데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자기는 착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의견 표현을 못해. 그래서 삶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봤어요. 착한 아이의 비극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착한 아이의 비극. 근데 그게 절판이 된 것 같아요. 그 결코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김미경 선생님께서 네. 남다른 사고의 칭찬
그리고 물음표 하시고 혹시 관심이 필요한지 확인. 응? 관심. 혹시 관심이 필요한지 확인. 누구? 타고난 기질이라면 어떡하냐고 우리 이진자 선생님. 타고난 기질? 아, 타고난 기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고난 기질? MBTI? MBTI 해보셨죠? 제가 ISTJ입니다. 저 유명한 그 ISTJ가 MBTI 16가지 유형의 15%가 가장 많대요. 내성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제가 ISTJ였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왜 사는 녀석이 왜 말을 못하냐. 왜 그렇게 어머니한테 빨리 좀 말도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여기에 사실 어마어마한 이게 스토리가 숨어있는데, 남에게 말을 못하는 게 어떤 의미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일 수도 있고요. 그 제가 그것을 인정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NO. 식당 가서 남들 짜장면 시키면 나도 짜장면 시켜야 돼? 아니야, 난 짬뽕 먹을래. 식당 가서 된장찌개 다 된장찌개 시켰는데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럼 김치찌개 시키면 돼. 근데 남을 의식하다 보면 나 된장찌개 시키는데 나만 김치찌개 시키면 너무 중불난 거 아닌가? 시켜보세요. 실제로 남들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다른 사람들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질은 뭘 말하냐면 기본적인 정서적인 상태예요. 저는 그걸 이제 센티먼트라고 하는데, 질문이 굉장히 심오해서 그 센티먼트라고 해서 정조, 그 마음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제가 산에를 이렇게 가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합니다. 그거는 바뀌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을 두고 거기에 대응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원숙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네. 착한 아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요? 아, 있을 수 있죠. 이게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계없는 경우? 뭐라고? 착한 아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요?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거는 이 갈등 해결의 기술은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학습하는 거예요. 네. 다음